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신화섭입니다. 권정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 열받는 도로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만 따라갔더니 과태료가 같이 따라왔다는 전설의 도로가 있다고 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 도로가 상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핫한 지금 도로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한 차량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1년에 수만 명씩 이곳에서 과태료를 뜯긴다고 하죠. 통곡을 한다고 합니다. 통곡의 도로.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게 대수 확보를 위한 함정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세 군데 정도 유명한 스팟을 가볼 거고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저희는 화랑대역 근처에 있는 과태료 늪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쪽이 저희 동네 근처라서 가봤는데 일단 애초에 교통량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화랑대역 인근이 그쪽에 이제 강원도 쪽 가는 고속도로에 가려는 차들이 좀 모이는 곳이라 차들 교통량도 많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상당히 헬인 그런 곳인데 지금 있네요. 그렇죠. 지금이 딱 출근 시간 조금 지난 상태거든요. 그래도 아마 교통량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거기는 항상 그랬으니까. 첫 번째 개미 지역에 왔습니다. 여기서 우회전 하면은 바로 그 문제의 도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재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지금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또 큰 길에서 우회전을 할 거라서 굳이 상위 차선으로 안 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우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버스정 차선이 나와요. 바로 나오네요 일단. 네. 그러면은 당황을 하겠죠. 나 앞에 껴야 되나? 앞에 껴야 되나? 근데 나는 한 100m만 가면 또 우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냥 가시겠죠? 그냥 있을 경우가 많죠. 그냥 대부분 갈 텐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실선이 나옵니다. 이제는 못 빠져나와요. 차선 변경이 안 되죠. 그러고 바로 무인 단속 이렇게 카메라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가둬놓고 패는 거 아니에요? 가둬놓고 패는 거 맞네. 진짜 나가라는 응. 나갈 기회조차 주지 않나? 나갈 기회는 줘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교통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야 이렇게 점선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도로의 의도는 이 끝에까지 와서 우회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들어온 차는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차도 많이 다니고 바로 옆에 주유소거든요. 주유소에서 나오는 이렇게 합류차들도 있고 이렇게 이거는 내가 잘못 들어왔다고 한들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지금 트럭에 못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갇혀서 좀 가다 보면 실선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난 우회전 할 거야. 네. 나갔다 들어오는 건 또 코미디 아닌가? 약간. 아니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트럭이랑 나란히 잠깐 달리다 보면 실선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카메라에 그냥 찍혀서 찰칵. 그리고 일단 찍혔어요 우리. 아 찍혔나? 그렇죠. 끝 차선으로 왔잖아요. 우리 과태료 받아요? 큰일 났네. 과태료 누가 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도로의 의도대로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껴들어야 되나. 그렇게 껴들었을 때 지금 이렇게 대형 트럭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거든요. 끼어들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자 저희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도로의 원칙을 따라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두 번 찍힐 순 없잖아요. 우리 회사 돈이 많지 않아요. 일단은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합니다. 그럼 버스 정차선에 들어오게 돼요. 전용차선이니까 난 나가야겠지. 이제 나는 100m 뒤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은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고 여기서 실선이에요. 이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한 20m, 30m 앞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껴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뒤에 버스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 차선 들어가고 한 차선 또 들어가야 돼 나는. 그러네. 버스가 이렇게 뒤에 있는데 두 차선을 가로질러야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지금 트럭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트럭이 다섯 대가 연속으로 서 있는 이런 무서운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두 개 차선을 건너뛰어야 된다. 운전 경력이 상당한 권지용 기자도 두리번 하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될 지경인데 제가 초행길로 여기 왔어도 전 분명히 미리 들어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우회전 하려면 그게 면허학원에서 배우잖아요. 방향전환 하기 전에 한 100m 전에 깜빡이 켜고 들어가라. 맞아요. 이렇게 배우는데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버스형 차선 단속에 걸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급박하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운전자도 좀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면서 느낀 게 왜 저기에 실선을 그려놨을까요? 그러게요. 계속 점선이었단 말이에요. 버스형 차선. 점선이다가 딱 거기 카메라 몇 미터만 실선을 딱 그어놨거든요. 이거 진짜 개미지역 아닙니까? 이거 진짜 함정인데? 일단 들어온 놈 나가지 말고 그냥 나가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차라리 선을 긋고 그 안쪽에다 점선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바깥 차선은 안으로 못 들어오고 안쪽 차선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그렇죠. 만약에 버스의 통행이 어려울 것 같으니 일반 차들은 나가라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차선을 그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를 지금 실선을 딱 끊어가지고 일단 그 차선에 들어갔으면은 불법을 둘 중에 하나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전용 차선 위반을 하거나 아니면 사선 차선 변경 위반을 하거나, 만약에 뒷차가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는 걸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하면은 그것도 과태료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동 인구가 정말 많은 잠실역 근처인데요. 저 앞에 보시면은 커다란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버스 전용 차선 단속 카메라에 대한 불만입니다. 아까 화랑대랑 비슷해요. 이제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느샌가 갑자기 카메라가 등장하는 거죠. 특히 잠실은 유동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아까 화랑대도 차가 많긴 많았지만 잠실에 비할 건 안 되거든요. 사실 차선도 넓은데 차도 많아. 꽉 차 있어. 사실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그렇게 과태료가 날라오면 억울할 것 같아요. 이거 내비 회사에 구상권 청구해도 되는 거 아닌가? 너희들이 안내한 대로 갔을 뿐이다. 그렇죠. 우회전하라고 표기가 돼 있을 뿐이지. 뭐 지금 버스 전용 차선이니 뭐 다음에 더 가서 우회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회전할 거면은 대부분 미리 들어가셔서 우회전 준비를 하는데, 특히 바깥쪽에 있다가 저기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막 머리 들이밀면서 들어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뒤에서도 막 불쾌한 표시도 하시고 못 끼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못 들어가서 직진해서 돌아 유턴하거나 뭐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보행자 신호에서 우회전하는 그런 조건이 좀 까다로워져가지고 아예 멈춰서 기다리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은 도로에서는 차가 줄을 쫙 서 있고, 그렇다 보면 결국 못 끼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일단 도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롯데월드 어드벤처 놀이공원을 끼고 도는 그 길이에요. 출차 후 버스 전용 차로 주의. 버스 전용 차선이 나가자마자 있다는 소리겠죠? 실제로 이 도로를 보면은 바로 앞에 버스 전용 차선이 있고 버스들 빨리 달리는 거 보셨죠 방금? 이게 우회전 하면은 대체로 끝 차선에 붙잖아요. 끝 차선으로 붙고 이제 앞에 택시가 서 있으니까 한 차선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막 택시 껴들고 트럭 있고 왼쪽에 오토바이 있고 이러면은 밖으로 못 나갔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바로 단속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지금 오토바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럼 난 지금 여기 갇혔어. 네. 거기서 또 만약에 그렇게 나가겠다고 속도를 줄였을 때 뒤에 버스 분들이 일반 차가 지금 들어와서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앞뒤에 지금 버스의 사이에 껴있는, 그리고 왼쪽으로 나가고 싶어도 이렇게 분리봉이 있고 분리봉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턱까지 있어가지고 차가 넘어갈 수는 없게 돼 있어요. 또 찍혔는데? 과태료. 자, 그러면 이 도로는 어떻게 주행을 해야지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지 정석대로 한번 주행을 또 해보시죠. 자, 일단 다시 한번 같은 위치로 왔고, 자세히 보면은 바닥에 유도선이 그려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유도선이 좀 저 끝에 그려져 있어요. 이 앞에서부터 그려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끝에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저게 뭘 유도할까? 우회전 차를 유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차를 유도하는 건지 이 건물에서 방금 나왔을 때는 좀 알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유도선을 따라서 나가게 되면은, 그래도 여기는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실선과 점선 그 차선이 있네요. 그럼 이제 카메라는 피했어. 그러면은 우회전해야 우회전을 해야 돼. 그럼 저는 지금 한 100m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차단막이 끝나면 점선이 나옵니다. 상남 방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라고 있죠. 했는데 여기서 차선을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여기서 또 바로 두 개 차선을 건너뛰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회전하려면은 한 50m 남겨놓고 차선 두 개를 연속해서 변경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리고 아까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우회전하는 곳이 바로 왼쪽에는 이 롯데월드 어드벤처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도 깜빡하면은 카메라에 단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즐겁게 놀고 나와서 네. 바로 딱지 떼고 시작하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 저녁은 집에 가서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저희가 달릴 때는 그래도 왼쪽 차선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화랑대에서처럼 옆에 막 큰 차들이 달리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냥 갇혀가지고 하다가 찍히는 거예요. 심지어 화랑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을 넘어가면은 뭐 급한 상황은 피할 수 있는데 네. 여기는 아까 본 것처럼 돌벽 같은 게 있어서 그렇죠. 차로 아예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여기는 잘못 갇혀서 들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찍히게 되네. 진짜 이거는 세수 확보를 위한 벌금 지옥. 확실히 생각보다 유도선이 엄청 많이 그려져 있고 막 화살표 나가라고. 그렇죠. 유도선이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좀 고속도로처럼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차는 초록색 유도선, 우리처럼 우회전하는 차는 빨간색 유도선,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상당히 복잡해요. 주차장이 차도 많고 지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차가 쫙 서 있는 거 보이시죠? 복잡한 그런 동네입니다. 역시 잠실 한복판이라. 그리고 여기 횡단보도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보행자한테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은 버스 전용 단속주의 표지를 못 볼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여기도 바로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저 표지판 같은 경우가 공식 규격을 따른 게 아니라 핑크색으로 돼, 핑크색으로 돼 있어서 운전자를 위한 안내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약간 간판 같은 느낌이 나죠. 네, 스쳐, 경고 표시하면 생각나는 뭐 빨간색 삼각형이라던가 노란색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옆에서 택시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은 못 빠져나가고 갇힙니다. 저 카메라 피하려고 무리해서 나온 차들도 꽤 있겠어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저희 회사 앞입니다. 이게 저희 회사 건물이에요. 저희가 촬영을 주로 할 때 마포구청 쪽으로 좀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우회전하기 직전에 버스 전용 단속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들은 다 지금 성산대교를 넘으려고 줄 막 밀려 있는데 그 전용 차로는 비어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거기를 이제 나는 우회전해서 쏙 가면 되는데 카메라가 떡 막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우회전한 사람들은 좀 많이 불편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 가는 곳은 아까 화랑대나 잠실처럼 막 개미지옥이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조금만 좀 카메라 위치를 바꿔준다면은 훨씬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저도 여러 번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진짜 한 30m만 앞에 가서 우회전하면 되는데 카메라가 앞에 있기 때문에 못 가요.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차선은 상당히 막힌단 말이에요. 앞질러서 갈 수도 없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몇 번 찍혔죠? 이쪽도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곳이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성산대교를 건너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은 종로 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이 상당히 많은 그런 곳이고 지금 이렇게 좌회전 하는데도 이미 여기서 차가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좌회전 하자마자 우회전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우측으로 좀 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대체로 그렇게 하죠. 끝 차선을 이렇게 붙는데 이렇게 저 카렌스처럼 오른쪽으로 가다가는 찍히는 겁니다. 지금 차도 지금 갈아다 말하는 게 이게 갈라다가 바로 앞에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은 사실 버스 전용 차선이기 때문에 다들 안쪽으로 끼어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정체가 더 심해지고요. 그렇죠. 이 차들이 결국은 다 지금 저희가 다니고 있는 이 차선으로 들어와야 되는 차들이에요. 뒤에도 이렇게. 지금 이미 꼬리물기가 그렇죠. 자연스럽게 형성된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들도 많고 저 뒤에서 앞질러서 얌체같이 들어오는 차들도 많고 거기다 보행자 신호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삼박자죠. 삼박 헬입니다. 헬 여기 진짜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말 헬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저 한 100m 앞에서 또 우회전을 할 거거든요. 네. 100m 앞에서 우회전하려면 대부분 지금쯤 들어가죠. 저 지금쯤 들어가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버스 정차선이고 실선입니다. 여기 들어가게 된다면은 또 갇혀서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차가 상습적으로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끼어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는 지금 저 보이는 저쪽으로 들어갈 건데 저 앞에 여기로 들어갈 건데 저렇게 지금 끼어들려고 저렇게 비상등 켜고 있는 게 단속 카메라 때문에 여기 오면 이렇게 단속이 되니까 그러면은 저기서 또 꼬리물기가 또 생기고 그러면 저기서 직진하려던 차가 제대로 못 가가지고 또 다음 신호에 꼬리물기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뻥 뚫린 옆 차선이 진짜 그림의 떡인 거죠. 이제서야 저는 이제 출발을 했고 아직까지도 실선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와서야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이제 또 여기서 차선 또 두 개네. 지금 점선은 나 있지 않지만 두 개 차선을 가로질러야 우회전을 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전하는 차들한테 너무 불리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물론 버스가 원활하게 다녀서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져야 한다는 면에서는 좀 공감을 하지만 분명히 이 카메라 위치나 버스 전용 차선 이 점선 위치, 실선 위치 조금만 조절하면은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그리고 차를 이용하는 시민들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서울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도로 세 군데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자 확실히 도로 구성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준다면은 충분히 모두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로였거든요. 하지만 그 약간의 배려가 부족해서 모두가 불편함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이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이거는 도로가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거 있으면은 저희 여기 하단에 메일로 제보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뭐 가능하다면 이제 민원까지 넣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뭐 제주도, 울릉도 이상한 도로만 있으면 다 보내주세요. 저희가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권지용, 신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